안녕하세요. 테이블 테니스 마스터 가이드 박창규 탁구 교실의 박창규 관장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보시면 무엇이 있을까요? 미니 테이블 테니스 테이블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라켓과 달랑 볼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걸로 어떤 연습을 할수 있을까요? 여기서 막 내가 횡이든 서비스 길게 넣으면 볼을 주스러 가기도 싫고요. 그리고 여기서 스윙 연습하는 게좀 날씨도 덥고 귀찮아요. 그럼 여기서 과연 무슨 연습을 하면 효율적으로 제가 연습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고요. 어떤 연습을 할까? 그럼 여기서 서브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커트 서브잖아요. 커트 서비스 연습을 하다 보면 커트의 회전, 그리고 거기에 대한 힘 조절, 그리고 내가 커트의 회전을 얼마나 임팩트를 줄수 있을까? 그리고 어떠한 각도로 맞춰야 스핀이 많을까? 이러한 부분을 저와 함께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이제 서비스 연습을 하다 보면 이 커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볼의 그 하이 부분, 밑에 부분을 쳐서 하회전을 돌리는 걸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 라켓을 얇게 접시처럼 이렇게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볼을 맞춰서 이렇게 돌아오는 스피드를 얘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볼을 얇게 맞추는 연습을 일단 이런 연습을 해봅니다. 자, 이런. 어떻게 보면 볼을 맞춰서 손목, 뭐, 스냅 연습도 되고요. 감각 연습도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거를 내가 맞춰서 이렇게 탁구대 앞에 한번 놓아봅니다. 이런 식으로. 미니 테이블이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볼의 밑에 부분에 맞아서 한번 돌아오는 게 느껴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이제 내가 맞는 임팩트가 딱 쳤을 때, 정확하게 맞아서 볼을 얇게 맞춰서 떨어뜨리는지, 아니면 맞을 때 내가 나도 모르게 손목을 세우는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이런 연습이 없으면, 막상 실전에서 내가 볼을 하회전을 많이 주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내 생각과는 다르게 적게 가서 그 상구의 이 드라이브에 애를 먹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상구 공격을 하는데, 서비스부터 잘못된 스핀이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게 되면 나의 그 공격 계획과는 전혀 틀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실수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집에서 간편하게 상을 놓고도 할수 있거든요. 간편하게 스핀을 주는 연습을 저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내가 볼을 탁 쳤을 때 여기서 얇게 맞아서 이렇게. 하지만 볼은 얇게 떨어지지만 이렇게 볼이 스핀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요. 그러다 보면 내가 감각적으로 자 이런 식으로 여기서 진짜 서비스 넣는 것처럼 맞고서 넘어오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자 이런 식으로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 혼자 놀기에 진술을 보여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정말 내가 토스를 한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서비스는 이렇게 딱 받았을 때요. 이렇게 내가 16cm를 띄워야 되는데 탁구대 밑으로 내려가서 띄워도 안 되고요. 그리고 엔드라인과 사이드라인 안쪽으로 들어가서도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딱 섰을 때 자, 이 상태에서 정확하게 띄워야 됩니다. 정확하게 띄워서 내 라켓 위치로 자, 이런 식으로 툭 띄워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6cm 이런 식으로 탁. 자, 하회전 스핀 먹는 거 보입니까? 탁.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상대한테 볼도 안 보여주고 이렇게 주먹을 줘도 안 되고요. 그리고 볼을 띄워놓고 빨리 손을 빼줘야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오픈 서비스를 해줘야지 띄워놓고 이렇게 가린다거나 그러면 안 되거든요. 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셋! 이런 식으로. 예, 좋습니다. 툭! 좀더 밀어주면 이런 식으로 볼이 돌아오는 게, 자, 스핀이 이렇게 돌아오는 게 느껴지죠? 셋! 이런 느낌으로. 자, 셋! 뭐 어떻게 제가 이렇게 이제 혼자
커트 서비스의 하회전을 느끼면서 이렇게 혼자 놀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여러분에게 이 타크의 서브의 그 폴트는 어떤 것인가 그래도 조금씩 알려드리면서 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서비스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비스 그립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 그럼 제가 어떻게 지금 영상 재미있으십니까? 이 타구라는 운동은 정말 실전에서 쳐봐야 정말 재밌고요. 지금은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제가 영상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럼 여기서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여기 옆에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또 여기 딱 보시면 구독, 시청 눌러주세요. 그럼 제가 또 알찬 정보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하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서비스 그립에는 자 보시면 엄지손가락은 그대로 우리가 세이크핸드 잡을 때처럼 잡아주시고요. 검지손가락은 묵직하게 가운데 쪽으로 좀 올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 백사이드 백쪽 라인 그 검정색 러버 밑에 보면 이 모서리 부분 이 라인 있죠? 여기에다 중지손가락을 이런 식으로 딱 잡아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 손가락은 주먹을 쥐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런 느낌이죠. 자, 서비스 그립이 이제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만드는 순간에 여기서 또 서브웨이브를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후! 자, 이런 식으로 커트송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맞자마자 끊어서 내가 스핀을 주는 순간적인 임팩트가 있고요. 그리고 쭉 이런 식으로. 자, 보세요. 쭉 밀어넣으면서 이렇게 쭉 밀어넣으면서 이렇게 스핀을 주는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의 임팩트의 효과를 나에게 맞는 것을 익혀서 좀 나만의 스타일을 만드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투, 자 이거 끊는 임팩트죠. 그런 다음에 진국처럼 쭉 밀어넣고, 어우 지금 쭉 밀어넣는데 스피드 들어오는 거 맞죠? 어우 정말 실전에서 맞고서 이렇게 되돌아온다면 어우 키가 작은 분들은 아예 손도 못 대겠죠. 이런 식으로요. 여기서 집에서 아이들과 같이 미니 탁구 대회에서 장난식으로 운동도 할수 있고요. 하지만 정말 이렇게 하다가 정말 탁구가 배우고 싶으시면 정말 이제 탁구 교실로 가셔서 운동을 한번 배워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집에서 나만의 커트 서비스 연습을 해보았는데요. 어떻게 이 커트의 회전을 좀 저처럼 이렇게 느껴보시나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저와 함께 영상을 이렇게 남겨봤는데요. 오늘은 정말 그래도 탁구의 기본 동작인 서비스 동작에서는 이 커트 서비스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한번더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무더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동남아처럼 왜 이렇게 더운지 모르겠습니다. 내일은 조금이나마 시원해질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승리하시는 하루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제가 조금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요. 여러분들에게 기술편을 제작할까 생각 중입니다. 하지만 너무 바빠서 아니 회원님들이 일찍 들어와서 못 찍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점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영상 남겨드리고요. 여러분 서비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내가 상구 드라이브를 완벽하게 상대방에게 구사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은 제1구의 커트 서비스라는 거 명심해 두시면서 자, 박찬규 탁구교실의 박찬규 관장 앞으로도 여러분을 위해 저를 위해 영상 계속됩니다. 구독, 시청,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